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공감 좋은 TV 최진봉입니다. 언론 뉴스를 보면요, 줄임말, 한자, 외래어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순우리말 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언론 보도를 잘 진행한다고 하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공감 좋은 TV 첫 번째 순서는 차 기자의 미디어 체크인데요. 오늘도 차윤경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기자님, 네. 우리가 살펴볼 미디어 이슈들 키워드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미디어 체크 첫 번째 키워드는 신속, 심층성 있었지만 과학적 보도 부족입니다. 12구 참사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속성과 심층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과학적인 보도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12구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81.2%가 언론이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항목에는 67.5%,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57.8%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요. 그 반면 과학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선 61.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론재단은 사안에 대해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한 해외 언론과의 비교 때문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언론이 이전보다 개선된 점들 가운데는 유가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고, 희생자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보도 자제, 참사 영상 활용 자제 순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학적인 분석이 없는 신속한 보도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12구 참사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언론 보도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먼저 그 사고 원인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도가 부족했다에 대해서 약 76%가 동의를 했어요. 가장 예. 높은 비율이었고요. 또 사고 초기에 너무 이제 관성적으로 한 24시간 특보 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74%였습니다. 네. 또 너무 많은 뉴스의 양을 보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고 초기 오보라던가 확인이 안 된 정보를 전달한 부분, 또 사고 초기에 어찌 무분별한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한 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요, 국민들은 참사 관련 보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언론이 동시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보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것은 언론사가 좀 많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사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요.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12구 참사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봤더니 거기에 혐오 표현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일보가요, 예. 카이스트 문화기술 대학원이랑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12구 참사와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약 58%, 다시 말해서 10개 중에 6개의 혐오 표현이 있었어요. 예. 그 참사 전에는요, 이런 기사 댓글 중에 약 48% 정도가 혐오 표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쑥 이제 올라간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는 뭐 희생자를 비웃거나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거나 정부 지원금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 참사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99%에서는 경찰이나 그 경찰에 대한 비판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피해 원인 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이뤄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경찰이 참사 책임자로 지목이 되면서 모두가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댓글이 물론 기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하나의 포맷이 됐으니 이런 댓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이 찾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